우리가 렉탱글과 스퀘어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챙겨볼게요. 렉탱글은 사각형이에요. 이게 사각형입니다. 보자. 아무렇게나 그래도 사각형은 되죠? 이렇게 높이가 셀 하나, 두 개, 너비가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다 사각형이죠, 그죠? 이것도 사각형이고 스퀘어는 가로, 세로, 셀의 숫자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. 지금같이 두 개, 두 개, 혹은 하나, 하나, 혹은 세 개, 세 개, 네 개, 네 개. 이것이 스퀘어. 그러니까 렉탱글 중에서 가로, 세로, 길이가 같은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렉탱글 중에서 그것을 영어로는 스퀘어라고 표현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1s부터 10까지 각각의 스퀘어로 구성되어 있는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해요.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1은 이렇게 돼서 그릴 수가 있겠죠. 그죠? 이것은 면적을 따지면 1 곱하기 1 되겠죠? 1 곱하기 1이 됩니다. 그리고 2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이걸 글자 색깔 이렇게 할게요.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. 스퀘어 두 개. 그죠? 스퀘어 두 개로 구성된 렉탱글. 이거는 1 곱하기 2가 되죠. 혹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하더라도 2 곱하기 1. 그죠?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어차피 같은 거죠. 1 곱하기 2 됩니다. 그리고 3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3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.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. 1 곱하기 3이 되거나 3 곱하기 1이 되거나 어쨌거나 같죠. 1 곱하기 3. 4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4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? 2 곱하기 2 혹은 이렇게 1 곱하기 4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. 1 곱하기 4가 되거나 혹은 2 곱하기 2가 되거나 그죠? 그렇죠? 크기를 조금 줄이더라도 잘 보이시겠죠?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것은 5의 경우에는 1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1 그죠? 이렇게만 될 수 있지 다른 방식은 안 되죠. 그래서 1 곱하기 5만 됩니다. 6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6은 이렇게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되거나 3 곱하기 2 그죠? 해도 되고 1 곱하기 6을 해도 돼요. 그죠? 지금 1 곱하기 6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1 곱하기 6이 되거나 1 곱하기 6은 6 곱하기 1과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번 적지 않습니다. 혹은 2 곱하기 3이 되거나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하고 같은 거니까 두 번 적지 않습니다. 자, 7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. 둘, 넷, 여섯, 일곱 개. 1 곱하기 7이 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둘, 넷, 여섯, 일곱, 7 곱하기 1이 되거나 그죠? 같은 거죠. 1 곱하기 7밖에 없습니다. 다른 방식으로는 그릴 수가 없죠. 8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8의 경우는 당연히 1 곱하기 8이나 8 곱하기 1도 있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렇게 2 곱하기 4가 될 수가 있죠. 혹은 4 곱하기 2가 되거나 그죠? 1 곱하기 7, 1 곱하기 8이 되거나 혹은 2 곱하기 4가 되거나 그죠? 4 곱하기 2는 같은 말이죠. 그죠? 근데 4는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? 4는 자체가 이 보니까 4는 2 곱하기 2가 2로 또 표현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8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둘, 넷, 여섯, 여덟 개 이렇게 되는구나.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보면은 4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. 4가 두 개가 있는 건데 4는 2 곱하기 2로 또 표현될 수가 있죠. 따라서 이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. 왜? 4가 2 곱하기 2니까. 4를 2 곱하기 2로 바꿔줄 수가 있죠. 색깔을 이렇게 하고 크기도 조금 줄여서 잘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. 자, 9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9의 경우에는 9는 당연히 1 곱하기 9 되죠. 1 곱하기 9가 되고 이렇게 쭉 하면 이게 1 곱하기 9잖아요. 그죠? 2, 4, 6, 8, 9개. 이렇게 하거나 혹은
3 곱하기 3으로 하더라도 되겠죠. 3 곱하기 3 이렇게 할 경우에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개 그죠? 따라 3 곱하기 3이 됩니다. 3 곱하기 3인데 3은 어떻게 1 곱하기 3 외에 다른 거로 나눠질 수가 않죠. 그러니까 빼고 그죠? 10의 경우에는 이렇게 2 곱하기 5 이렇게 되거나 혹은 5 곱하기 2가 되거나 그죠? 당연히 1 곱하기 10은 되고 다음에 2 곱하기 5도 되죠. 2 곱하기 5도 되는데 2 곱하기 5는 다시 나눠질 수가 있나요? 보니까 5는 다시 나눠지는 게 없죠. 1 곱하기 5 외에는 없죠. 그죠? 이렇게 됐습니다.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각 숫자마다 1 곱하기 자기 자신, 1 곱하기 자기 자신, 1 곱하기 자기 자신만 모든 숫자가 다 이건 다 돼요. 그죠? 이게 예를 들어서 천이 있다. 천이 있으면은 1234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셸 1234만큼 쫙 나갔으면은 1234가 딱 되죠. 그죠? 모든 숫자는 다 1 곱하기 자기 자신은 다 됩니다. 그죠? 그런데 어떤 숫자는 1 곱하기 자기 자신만 되는 숫자 보면 요런 숫자들이죠. 요런 숫자들은 1 곱하기 자기 자신만 돼요. 되는데 어떤 숫자들은 이렇게 다른 형태에도 가능한 거죠.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죠. 그렇죠? 이 숫자들은 1 곱하기 자기 자신 2 그죠? 3도 보면 1 곱하기 자기 자신이고 4는 1 곱하기 자기 자신이 아니죠. 2 곱하기 2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2 곱하기 4는 다시 2 곱하기 2로 또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? 숫자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.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만 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들은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프라임 넘버,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프라임 컴포짓 넘버라고 얘기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